네. 신현희 선수는 포항시청 소속이죠. 네.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3레인 스리랑카의 타루시 딜사라 선수입니다. 자, 그 옆에 4레인입니다. 인도의 레즈와나 말릭 히나 선수가 소개가 됩니다. 5레인 본인의 채우기로 한번 노력해 도전해보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인도하고 스리랑카 싸움입니다. 네. 인도 선수가 4레인에 레즈와나 말릭 선수가 있고요. 네. 스리랑카 선수가 3레인과 6레인에 있습니다. 네. 인도와 스리랑카 과연 어떤 나라의 금메달이 갈 것인가? 예. 인도 기록으로 봐서는 4레인의 인도 선수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경기를 선수들이 펼칠지. 자, 지금 보긴 선수는 스리랑카 랭킹 1위 네. 타루시 선수가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3레인에 있는데요. 네. 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여자부 400m 결승전이고요. 대한민국의 신현진 선수는 2레인에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인도. 네. 인도의 레즈와나 선수가 조금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레즈와나 초반 스피드 좋습니다. 자, 중간에 스리랑카 선수를 사이에 두고 네. 가운데를 뛰고 있는 인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번 U20 여자부 400m 결승전인데요. 신현진 선수도 좋은 싸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인도 선수가 앞서가죠. 네. 자, 4레인의 인도의 레즈와나 그리고 3레인의 스리랑카의 타루시 선수. 네. 역시 피지컬이 뛰어난 인도의 레즈와나 말릭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4레인의 인도의 레즈와나 말릭 히나 선수 스피드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자, 이 스피드를 살리면서 뛰고 있는데요. 금메달을 차지하는 인도의 레즈와나 말릭 히나 선수였습니다. 네. 53초 때네요. 네. 참, 피지컬도 뛰어나고, 기량도 뛰어난 인도의 레즈와나 말릭 선수. 네. 월등한 기량을 선보이면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좀 아쉽죠? 타루시 선수. 하지만 최고 기록에서, 인도 선수보다도 약 0.5초 정도 뒤지고 있는 최고 기록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육상 경기는 말씀드리지만은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네. 의욕만 가지고는 이기기 어렵죠. 네. 자, 좋은 경기로 선수들을 펼쳤습니다. 자, 이제 공식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대한민국 신현진 선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신현지 선수는 7위를 차지하고요. 금메달은 인도의 말릭 히나 선수, 그리고 은메달은 이...